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예빈입니다. 책 리뷰하는 태규입니다. 오빠 오늘 저 어때요? 약간 미성년자. 아 진짜요? 좀 어려 보이죠? 맞아요. 확실히. 왜냐면 오늘 좀 많이 배워왔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마음가짐이 좋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리뷰해드릴 책은요, 명심보감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평생 동안 자기 곁에 두고 탐독했던 책이라고 해요. 혜빈님, 네.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 평생을 곁에 두고 읽으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어렵나? 하면서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동양사라는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명장면만 쏙쏙 뽑아서 모음집해 놓은 느낌? 그래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아우 맞아요. 재밌어요. 오빠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게 동양고전 입문서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때 명심보감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예빈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 번씩 들어봤는데 막 너무 지루한 얘기 혹은 뻔한 명언들 이런 것들 가득 담아놓은 이야기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외면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 책을 읽었잖아요. 네. 지루하다거나 뻔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너무 재밌죠? 네, 완전. 그렇죠. 그러면 명심보감 인문학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요? 네. 저보다 똑똑한 예빈님이 해주세요. 아 이렇게 떠맡기는 거예요? 네, 명심보감 인문학은 우선 전반적인 동양고전을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도서관, 동양고전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그래서 사기, 논어 아니면 소학이나 청리대전처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양고전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고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책 한 권이면 싹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빈님, 네. 그럼 이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간 있을까요? 있어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의심하면 쓰지 말고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 이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인생 모토로 삼으셨던 구절인데 워낙 사람 좋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믿음을 많이 줘야겠다, 그냥 믿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는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논어의 유명한 명구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학여불급 유공실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미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라.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10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배운 것들을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계속 한 번 혹은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저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양 인문학 앞으로 계속 배우실 생각 있으세요? 일단 재밌게 읽었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쉬워? 다음에는 논어를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예빈님은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사라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캐릭터가 확실해서 진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고, 근데 좀 마음에 걸렸던 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여러 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예빈님에겐 명심보감이라? 좀 어려운 질문인데 명심보감은 보통 마음을 밝히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양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또 이게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밝아진 느낌?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 전반적으로 밝아지게 해준 책입니다. 오빠한테 그런 명심보감은? 저에게 명심보감은 거울?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자신을 비추게 되더라고요.
고우라 고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이걸 아, 말고 아니에요? 이걸이 아니고 어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이제 알았으니까 두 번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감성의 의미의 거울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추천해줘 볼까요 책? 그럴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인간이라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이 책 안에 그 방법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전 문학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이 책으로 입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20대 취준생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으실 테니까. 근데 또 동양 인문학은 좀 다가가기 두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책은 그 두려운 분야를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입문서여서 너무 쉬워. 맞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명심보감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